약한 주간의 게임 동향을 살펴보는 G뉴스입니다. 온라인 MMORPG 검은 사마귀 14번째 신규 캐릭터 격투가를 공개했습니다. 격투가는 집안의 몰락 이후 동방으로 건너가 권법을 배운 칼페온의 귀족 출신 남성을 컨셉으로 했는데요. 빠르고 화려한 맨손 격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간 연계가 자유로운 캐릭터입니다. 특히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어깨로 공격하는 금각, 전방으로 돌진하며 무릎으로 올려치는 무릎망치 등 다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대1 전투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격투가의 정식 업데이트는 4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별이 되어라 4 카카오의 시즌5 업데이트가 실시됐습니다. 우주선 아크엔젤을 통해 우주로 떠난 주인공들이 도착한 행성에서 타이탄족과 맞서는 이야기로 우주를 소재로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또한 7번째 주인공 캐릭터인 소환사를 추가하고 동료 캐릭터에만 도입했던 초월 등급을 주인공 캐릭터에도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직업별로 강화할 수 있는 룬 시스템과 요일 던전, 장비 승계 시스템 등 신규 콘텐츠를 대거 선보였는데요. 과연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모바일 게임 순위 역주행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디아블로3가 신규 캐릭터 강령술사의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강령술사는 전작 디아블로2의 네크로맨서를 그대로 계승한 직업으로 지난 블리시컨 2016을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해골과 골렘 소환, 뼈의 창 같은 추억의 기술을 보유한 강령술사는 디아블로3에서 낫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근접범위 마법 전문가로 탈바꿈했는데요. 사신의 낫, 죽음의 회오린, 피의 질주 등 새로운 기술까지 선보여 디아블로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의 등장으로 디아블로3가 다시 한번 온라인 게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12일 모바일 MMORPG 리니지 M이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리니지 M은 원작 리니지의 핵심 요소인 대규모 사냥, 혈맹, 공성전 등을 그대로 구현해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창에서 대상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아크 셀렉터 시스템, 모바일 환경에 맞춘 단축 버튼 시스템 등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각종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전 예약 홍보 영상에 배우 최민식이 깜짝 등장해 큰 화제를 모은 리니지 M. 과연 리니지의 흥행 돌풍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4월 둘째 주 G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게임으로 소통하는 힐링타임. 안녕하세요. 게임플러스 건희슬입니다. 게임의 트렌드는 물론 산업 전반을 꿰뚫고 있는 분들이죠. 두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소개된 리니지 M에서 배우 최민식 씨가 홍보 모델로 발탁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처럼 최근에는 스타 마케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 마케팅 하면 보통 아이돌이 떠올랐죠. 아이돌이 뭐 줄을 이었던 게임 광고 시장에서 중년의 남성 배우들이 지금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배우 최민식 씨 외에도 뭐 별이 되어라의 유해진 씨가 있고요. 리니지 2 레볼루션의 김상중, 김영민 씨가 이제 네. 중년 남성 배우들의 어떤 모델의 뭐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변화의 주요 원인 뭐 주요 유저층에 대한 호소력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 최근 모바일 게임의 상대 보도를 뭐 30대 이상의 남성들이 좀 상당히 많죠. 특히나 이 장르를 보면 RPG 유저들의 장르예요. 이 보통 모델들을 채용한 어떤 게임들을 보면요. 맞습니다. 이런 뭐 RPG에는 아무래도 인지도도 있지만 어떤 친근함과 함께 믿음직스러운 어떤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한 조사기관이 리니지2 레볼루션의 성별, 연령별 그 사용자 계층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출시 후 한 달까지 그 전체 사용자 중에서 30, 40대 남성층의 그 비율이 무려 60%의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우리 예전에 그 온라인이랑 이거는 트렌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리니지를 즐기는 린저 씨, 그 다음에 뭐 와우를 즐기는 와라버지 같은 그런 네.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게임빌 역시 또 중년층의 주 사용자라고 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지난해 또 매출 기여도 같은 경우는 그 30, 40대가 무려 56%를 기록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30, 40대들이 게임사들의 주요 핵심 고객으로 등장을 하면서 광고 모델뿐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좀 직장이나 애환을 좀 유머스럽게 표현하는 등 그 중년층의 깸심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0, 40대 유저들을 겨냥한 중년층 스타 마케팅, 재치 있는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지면서 게임 광고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완성적인 게임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G 리포트에서는 예비 신작들의 비공개 테스트 결과를 분석해봤는데요. 특별한 게스트가 또 함께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4월. 봄이면 찾아오는 손님인 벚꽃처럼 게임 업계에서도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비공개 테스트에 돌입했는데 게임 업계에서도 3월을 보통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월에 연휴들이 많기 때문에 3월부터 이제 3, 4, 5월까지는 CBT가 이 시즌에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유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기대 신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주인공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자. 4월 기대작 첫 번째, 모바일 액션 RPG 다크어벤져 3. 다크어벤져 3는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3,500만을 기록한 다크어벤져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지상에 올라온 악마를 막기 위해 동료와 힘을 합해 전투를 펼치는 모바일 액션 RPG인데 다크어벤져 3는 기존에 이제 글로벌에 쌓았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작 이상의 그래픽과 호쾌한 액션이 강점이거든요. 특히 액션 같은 경우는 콘서트급 액션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에요. 드래곤을 타고 공중전을 펼친다던가 슬로우 모션으로 강렬하게 쳐내는 액션들이 있는데 콘솔 감성을 좀 노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구현되는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있는데요. 특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에서 볼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도입! 보다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운 다크어벤져 3! 그렇다면 유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유저들이 다크어벤져에 대해서 액션성이나 커스터마이징 기능에서 호평을 했지만 반면 전반적인 게임 진행 방식이나 콘텐츠가 좀 유저들이 아쉽다고 평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식 출시 전까지 좀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쾌한 액션성과 세분화된 커스터마이징으로 유저들의 호평을 이끌어내며 기대감을 높인 다크어벤져 3! 이처럼 특별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차별화를 시도해 유저들의 마음을 뒤흔든 또 다른 게임이 있었으니 4월 CBT를 진행하는 게임 중 기대작 중 하나는 펜타스톤입니다. 4월 기대작 두 번째, 모바일 AOS 펜타스톰. 펜타스톰은 대만에서 흥행한 전설 대전을 한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한 게임으로 특히 PC AOS 게임과 달리 진입 장벽이 낮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 PC에서 즐기던 AOS 장르를 모바일에 최적화한 점이 특징이고요. 특히 조작 부분에서 최적화된 점이 눈에 띄어요. PC 같은 경우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양쪽 이제 컨트롤러로 가지고 조작한 반면에 펜타스톰은 가상패드 하나만 가지고도 AOS 장르 특유의 전략과 컨트롤의 액션을 보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고요. 특히 실시간 5대5 대전을 언제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대전을 펼칠 수 있는 모바일 AOS의 매력을 강조한 펜타스톰. 그렇다면 펜타스톰을 미리 만나본 유저들의 소감은? PC AOS 장르의 느낌을 모바일에 잘 담았다고 그래요. 특히 5대5 실시간 전투를 좀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큰 로딩 없이 즉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유저들이 큰 호평을 보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최적화가 좀 다듬어진다면은 실제 론칭에도 큰 문제 없이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바일 게임들이 유저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가운데 PC 온라인에서도 눈에 띄는 게임이 있었으니 4월 기대작 세 번째, 온라인 FPS 타이탄폴 온라인. 그래서 준비했다. 게임의 냉철한 평가를 위해 FPS 전문가를 특별 초대했는데 바로 OGN의 대세 게임캐스터 단군이 그 주인공. 저는 FPS 굉장히 잘하죠. 제 커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서든어택 이제 원포인트 클랜의 이제 운영자 출신이고요. LOL로 따지면 SKT 같은 거예요. 네, 오버워치로 따지면은 이제 루나티카이 같은 느낌인데 거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작이 무슨 하늘에 떨어지네. 여기 점령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병에서 시작. 아, 일단 저는 돌격이기 때문에 근접으로 붙는 게 유리합니다.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이게 소모전이라 그런지 모드 자체가 소모전이라 공방에서도 그 일반 FPS에서도 그냥 싸우는 모드 있잖아요. 데스매치 모드. 그런 거에서도 보면 되게 정신없이 그냥 막 총 쏘고 다니거든요. 이것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재고 전략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게 싸우다 보면 게이지가 올라가서 타이탄을 탄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타이탄 한번 타볼게요. 타이탄 옵니다. 제 타이탄이에요 이거. 왔어요. 타보겠습니다. 실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공격하... 내 거구나. 우리 편이군요. 저기 있죠? 언제 때리는 거지? 이게 여러분 타이탄이 보면은 보셨죠? 타이탄이 쉽지 않아요. 타이탄이 뭐 다 죽일 것 같지만 은신이 안 되고 엄폐가 안 되고 매집 자체 이 모습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타이탄이 있다고 그냥 센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적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걸 또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사실 피지컬보다는 머리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의 어떤 저의 장점을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었네요. 일단 팀 데스매치나 소모전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전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적 파일럿과 타이탄을 처치하고 마찬가지고. 근데 라운드 모드 그렇죠 이거. 끝까지 타이탄이 남아있는 팀이 승리하거나 패널을 해킹해서 폭탄을 설치하거나 요런 느낌. 제가 요런 느낌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유저분들과 직접 폭파 미션을 진행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폭탄 설치를 이제 방어 A지역과 B지역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게임을 하셨을 때 요 모드를 아마 즐기셨을 겁니다. 폭탄 설치네. 제가 B지역을 막도록 할게. 뭐야 언제 왔어? 제가 보기엔 여기가 지금 적진이거든요. 저 사람 지금 몰라요. 제가 뒤에 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어, 안 해? 잡았죠? 요거는 좀 보병하고 맛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타이트는 하니까 이게 좀 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그 FPS보다 훨씬 더 신선한 맛이 훨씬 뛰어나니까 로봇 조종하는 느낌도 들고. 어, 여기 있다. 싸우고 있죠? 오! 오, 효과 봐. 우리 팀장 어디 갔어?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길은 좁은데, 타이탄만 커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이게 못 나가요, 이렇게. 한 명씩만 가야 돼. 길막이야, 길막. 이건 좀 고쳐야겠네. 이게 점프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점프가 안 돼요, 타이탄은. 그래서, 이게 같이 싸울 수가 없어. 뭐야? 에이저랑. 아, 폭탄 치렸어요. 아, 근데 제가 길을 몰라서, 나 혼자 4대 쎘네? 길을 몰라서. 짧은 시간, 놀라운 플레이를 선보인 일일 테스터 단군. 그렇다면, 유저들의 입장에서 게임을 분석해본 그의 최종 평가는? 일단 저는 생각보다 그래픽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원래 이런 온라인 게임으로 나왔을 때는 다운그레이드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픽은 굉장히 온라인 게임 치고 훌륭했던 것 같고요. 게임성을 보자면 사실 굉장히 신선한 요소들입니다. 보병전을 하는데 스킬도 있어요. 심지어 거기서 타이탄, 로봇을 타서 조종을 할 수 있고 타이탄전까지 있고 이런 점들은 분명히 흥미로운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타이탄과 보병과의 싸움이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로봇만 타는데 똑같이 플레이한다?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테크니컬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 개선될 거고 직접 게임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 직접 게임을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군 김우중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게임계의 돌풍을 예고한 기대 신작들 다크어벤저 3, 펜타스톰, 그리고 타이탄폴 온라인까지 이제 테스트는 모두 끝났다. 과연 정식 출시 이후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애정이 가득 담긴 유저들의 피드백을 통해 앞으로 더 완성도를 높여 국내 게임 시장을 뒤흔들 명작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네, 수많은 기대 속에 비공개 테스트를 마친 세계의 게임. 그 중에서도 펜타스톰은 정식 서비스 중인 게임 못지않은 성과를 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펜타스톰의 테스트에서 구글 플레이 1위짜리, 인기 게임 1위까지 올라왔어요. 테스트인 게임이 그런 네.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안드로이드 OS 뭐 기기에 한정된 뭐 테스트였지만, 사전 등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죠. 향후에 뭐 또 인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유저들 사이에 뭐 1대1 뭐 대전이라든가, 또한 뭐 공식 카페에서 플레이 팁을 갖다가 나누는 어떤 글들이 뭐 4천 개 이상이 뭐 등록되는 등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초반 성과가 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고, 특히 모바일 AOS는 그 인기를 얻기가 좀 쉽진 않아요, 솔직히 장르상. 그런데 이만큼 인기를 얻기 때문에 향후 어떤 결과를 낼지 참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예, 한편 해외 시장 공략을 앞두고 있는 그 게임 중에서 비공개 테스트를 한 게임이 있죠. 그 PC 온라인 신작이죠. 마스터 X 마스터, MXM이라고 부르죠. 그런 북미 현지 시각으로 오는 27일까지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MXM 같은 경우는 NC 소프트의 리니지, 뭐 아이언,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이 그런 대표 IP 속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AOS 게임이자 뭐 모바 게임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죠. 네. 그 태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플레이 중에서 두 개의 캐릭터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갖고 공격 스타일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좀 플레이 스타일이 그 달라지고 또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만, 일본, 북미 등에서 그 진행된 테스트에서는 호평을 받기도 했었었는데요. 해외 게임 매체에서는 그 베스트 모바 게임, 또 가장 획기적인 게임으로 그 지정이 되는 뭐 평가를 받는 등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014년 첫 공개 후에 매년 기대 신작으로 거론되고 있는 마스터 X 마스터. 해외에서 선출시 후 국내 유저들에게도 선보일 계획이라는데요.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G랭크에서는 4월 둘째 주 게임 순위를 확인해보시고요. 잠시 위브 GP플에서는 해외는 물론 까다로운 국내 유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신작입니다. 바로 요괴의 성공 비결을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입니다. 순정녀 김민영입니다. 네, 민영 씨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광주광역시에 e스포츠 게임단이 창단이 된다고 그래요. 보통 e스포츠 팀의 경우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e스포츠 구단이 생기면 우리 팀이라는 의식이 좀 더 강해지면서 e스포츠 열기가 훨씬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e스포츠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시간 문제겠어요. 우리 G랭크에서도 e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임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과연 이번 주 G랭크에는 어떤 변동이 있을지 4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이온, 사이퍼즈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스페셜 포스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뮤 레전드가 무려 10개 단 상승해 10위를 기록한 가운데 디아블로, 블레이드 앤 소울, 피파 온라인의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0위는 뮤 레전드입니다. 뮤 레전드는 지난 23일 정식 서비스 후 2주 만에 최고 레벨 달성 유저가 3만 명을 넘으며 초반 유저 몰이에 성공을 했는데요. PC방 순위 역시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며 장수 게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출시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정말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버그 내용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 버그를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던전 100단계를 클리어를 한 유저가 벌써 61명이나 있었대요. 그래서 유저 61명의 계정을 이제 영구 정지를 시켰고,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유저들이죠. 1565명의 데이터를 롤백하는 이런 아주 그냥 극단의 사태를 좀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요, 이 대규모 버그 말고도 또 다른 악평이 쏟아져 나온다고 들었어요. VIP 시스템이라는 건데 과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과금에 대한 등급이 이렇게 매겨져요. 그래서 과금을 많이 한 사람이면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온갖의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인데,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돈을 낸 순간에 그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돈을 냈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돼서 계속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거는 국내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과금 형태죠. 이제부터는 개발이라기보단 운영과 서비스 쪽으로 이제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이걸 얼마나 부드럽게 잘 불릴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8위는 리니지입니다. 리니지는 1998년 출시 후 19년 동안 꾸준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장수 게임이자 한국 온라인 게임을 대표하는 MMORPG입니다. 누적 생성 캐릭터가 무려 5천만을 돌파! 한국 전체 인구수와 맞먹는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한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리니지는 지난 12일 라스타바드 던전의 부활을 예고했는데요. 라스타바드 던전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게임상에 있다는 걸 모르는 유저들은 없는데 사냥터가 점거를 당해서 실제 유저들이 많이 좀 들어가보지 못하는 이런 던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폐쇄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정말 환상의 사냥터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스타바드 던전을 왜 다시 부활시킨 건가요? 이게 라스타바드 던전이 집행검 재료들이 거의 이 안에서 다 드랍이 되거든요. 아마도 집행검이라는 것을 일반에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나름대로의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 집행검이 리니지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나요? 사실 좀 뒤쪽 시장, 게임의 앞쪽 시장이 아니고 뒤쪽 시장에서 등장한 어떤 현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연봉은 이 집행검 몇 자루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게임 내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전무라 될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아이템이었죠. 중요한 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저들이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컨텐츠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유저들이 마음 먹고 접근하려고 도전한다면은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인기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만개한 벚꽃만큼이나 예쁜 민영 씨 순서죠. 아찔한 순위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느덧 4월,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흘렀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잘 지키고 계신가요? 모두 계획한 대로 되면 좋겠지만 쉽지만은 않죠. 마찬가지로 게임 역시 출시 일정이 미뤄지거나 프로젝트가 아예 취소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출시를 예고했지만 아쉽게도 취소되어 버린 게임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위는 스타크래프트 고스트입니다. 스타크래프트 고스트는 스타크래프트 세계관 속 유모의 이력 요원이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는 스토리로 계획됐는데요. 본래 6세대 콘솔로 발표가 됐으나 출시가 지연되는 사이 다음 세대기가 나오는 등 난항을 겪어 결국 폐기됐습니다. 2위는 사일런트 힐즈입니다. 사일런트 힐즈는 서바이벌 호러 장르의 강자로 꼽히던 사일런트 힐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와 액션이 강조돼 인기를 얻어온 시리즈죠. 하지만 핵심 개발자가 이탈한 4편부터 혹평에 시달린 데다가 개발사 내부 권력 싸움으로 프로덕션이 해체되며 결국 세상의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1위는 마비노기2 아레나입니다. 한국 대형 개발사 넥슨과 NC소프트의 만남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e스포츠까지 염두에 둔 게임성으로 화제가 됐지만 결국 양사의 결별 소식과 함께 공동개발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가득한 취소작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꼭 다시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임이 있나요? 당연히 예상을 하셨겠지만 제가 만들던 게임이 다시 한번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저희가 잘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수정하면서 꼭 완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개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 게임을 완성시키고 나서 다른 분들의 게임을 신경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PM님이 개발하시다가 이 취소된 게임 어서 빨리 다 같이 뭉쳐서 좋은 게임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작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아쉬운 취소작들, 앞으로는 중도 하차하는 일 없이 모든 게임들이 출시까지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바랄게요.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뷰 오리진, 프렌즈 팝콘, 클래시 로얄의 순위가 오른 가운데 서머너즈 워, 피파 온라인 M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9위는 서머너즈 워입니다. 서머너즈 워는 2014년 4월 출시 이후 당일 모바일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글로벌 흥행작입니다. 국내 게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낸 성과로 한국 게임 산업의 위상을 드높였는데요. 이 기록에 그치지 않고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새로운 e스포츠 리그에 대한 도전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지난 19일이죠. 서머너즈 워의 첫 오프라인 대회 월드 아레나 인비테이셔널이 평양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로써 e스포츠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컴투스는 글로벌 e스포츠 리그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게임사들이 모바일 e스포츠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모바일 쪽 e스포츠 시장이 아직까지는 개척이 되지 않은 상황. 누군가가 먼저 선점을 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PC 온라인 쪽이 훨씬 더 조작도 편리하고 그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장에는 이미 큰 공룡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경쟁이 아직은 적은 모바일 게임 쪽에서 시장을 선점을 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모바일 e스포츠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장르의 e스포츠가 계획되고 있는 요즘, 모바일 e스포츠 영역 확대를 위한 게임사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4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입니다. 이렇게 4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와 마찬가지로 변동이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봄날씨처럼 요동치는 G랭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게임들이 등장해 차트의 격변을 일으킬지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승부남 이현수, 순정혁, 김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